네, 이번에는 경기 북부 지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선거구가 있는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 갑과 의정부 을 모두 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갑에서는 더민주당 문희상 후보가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을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넉넉히 앞선 가운데 당선됐습니다. 네, 두 당선자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35번 국회의원 시켜주신 것도 의정부 시민이고, 컷오프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후보가 되게 해주신 것도 의정부 시민이고, 내가 이제 그 일에 보답할 길은 육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 마당에 마지막 정치 생애를 걸고 의정부시 발전을 짓는데 마무리 짓겠다는, 전력을 다해서 신명을 다 바쳐 전력 투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다짐을 합니다. 의정부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진정성 있는 호소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의정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